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다윗의 전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 자체가 사업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사업한다, 젊은 사람들은 청춘 사업한다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업가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가들이 초인류 기업이나 인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가사비라는 게 있어요. 가사비가 뭐냐면 가치, 사명, 비전을 줄여서 가사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윤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신뢰,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은 참 사람, 어떤 기업은 혁신, 뭐 이노베이션, 뭐 어떤 기업은 거기에 따른 기술, 뭐 이런 것을 자기 회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가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무언가? 이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요. 가사비 그랬잖아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 뭐 이제 나름대로 회사마다 자기의 사명 선언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낸다, 아니면 이 편한 세상을 산다, 아니면 사람 사는 세상 만든다, 뭐 이런 사명을 딱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을 한다, 혁신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회사가 딱 내걸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짐을 받았다.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요. 그걸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래서 회사들은 인도에 우리가 시장 제1등 하는, 그래갖고 인도 시장을 점유율을 1등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또 어떤 기업체는 이번에 새로운 기술 협력을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자, 뭐 그런 비전을 딱 갖는다고요. 근데 다윗이란 인물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주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이런 영적 체험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신념과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가사비가 있는 기업체들은 자기 회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자기 회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신념과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세월을 낭비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분명한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성령 체험하세요, 은사 체험하세요, 기도에 응답 받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택하여서 내가 믿고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살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살아간다, 실패도 내가 실패하는 거고 성공해도 내가 성공하는데, 그것은 내 혼자서 나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등지고 하나님하고 갈등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하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농사를 짓는데 똑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딱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걸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기죽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렵다든지, 요즘은 경제가 힘들다든지, 요즘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든지, 뭐가 힘들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질 때 사람들은요 거기에 기가 팍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의기소침해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맞지 못해 살고요,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하여간 모든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은 본인이 다 껴안은 것처럼 여기다 내천자를 딱 쓰고요, 얼굴에 써 있어요. 고민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완전히 그러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똑같이 환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다 똑같은 그런 앞에 적군이, 어마어마한 적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딱 바라볼 때 마음속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공감, 자신감, 승리감,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은혜의 감,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발을 딱 자신 있게 내딛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기 팍 죽을 거 없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한 인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어도요 우리는 승리감 딱 가지고, 자신감 딱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은혜의식 딱 가지고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3대 민족 지도자를 꼽는다면 김구, 조만식, 이승만 이 세 사람을 꼽는다고요. 물론 뭐 거기에는 이상재 뭐 이런 분, 안창호 이런 분도 꼽을 수 있지만 3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 하면 그렇게 세 분을 꼽아요. 이 세 분이 다 똑같이 신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일본이 막 저 진주만까지 공격하고 중국 전체를 먹고, 그리고 막 싱가포르 막 이런 데까지 다 버마 이런 데로 막 공격해 나가고, 그냥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공격하고 대단하게 막 팽창하고 있을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우리는 반드시 독립하지, 우리는 반드시 해방될 거야, 믿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일본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른손 왼손을 딱 갖다 대봐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자기 손이지만 시간 되면 뚝 떨어져요. 억지로 갔다가 남의 손 다 건져 놓고 억지로 갖다 묶어놔 봐요.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다윗도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믿음과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요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당시 골리앗은 나올 때 보면,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한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딱 봐도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골리앗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쇠, 놋 이런 걸로 막 크게 했어요. 묵직하잖아요. 벌써 막 튼튼해 보이고 거기다가 방패를 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옆에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이 배틀체만 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막 기둥만한 거, 저 전봇대만한 창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벅지나 이런 데 보면 거기다가 막 쇠로 이렇게 쫙 둘러쳐서 아무리 뭘 해도 까뜨겁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모습을 딱 보면 웅장하고 거대하고 탄탄하고 묵직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가는가? 다윗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요. 가서 돌멩이 다섯 개 주셨어요. 물맷돌에 딱 넣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탁 싸우는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돌멩이는 샥 던지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요 빠르고 가볍고 길거리 쐬고 생긴 돌이에요. 편리해요. 주워서 넣기도 좋고. 아 이런 거 가지고 딱 나가서 육중하고 거대하고 무겁고 그리고 막 그냥 그런 그 불편한 옷을 입고 딱 나오는 골리앗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꼭 옛날 그 핸드폰 같이 생겼잖아요. 이만한 핸드폰. 그래갖고 이렇게 전화 받다가 또 아니면 그걸로 이렇게 광쳐가지고 호두도 깨먹기도 하고 이런 망치같이 생긴 그런 핸드폰 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이 아주 묵직하고 막 큼직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좀 구세대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조그맣고 빠르고 쉽고 편하고 이런 거 딱 주머니에다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같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요 아 이거 전쟁은 속도전이야. 이 전쟁은 너는 막 이따만한 칼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윙 이렇게 젓고 그러지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주사하고 던지고 그리고 빨리 피했다가 또 던지고 이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골리앗은 벌써 나갈 때 앞에다 사람 세우고 뒤에 이렇게 지가룩하고 나가니까 벌써 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혼자서 딱 나가면 원하면 혼자서 싹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시대를 앞서가는가, 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막 이렇게 거창한 그것 가지고 그 나오는 그 구시대적인 골리앗을 누가 때려잡는가.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요 겉모습만 보고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 딱 보는 순간 넌 내 밥이야. 벌써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바라볼 때 기 하나도 안 죽어요. 골리앗이 그래요. 내가 공중의 새들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막 이러는데 다윗은 웃기고 있어. 너 죽었어 야. 왜? 내가 너보다 빨라. 내 거는 수없이 많이 주술 수 있어. 그러면 내 거는 간편해. 너는 그거 한번 가지고 나 쫓아오려면 한참 걸릴 거다. 그리고 너하고 앞에 있는 애하고 둘이 마음도 안 맞았겠지? 다른 거예요 벌써. 시대를 앞서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 지혜의 눈 이거 있으면요 이제 앞으로는 이 시대에요 무슨 뭐 큰 뭐 자본 뭐 큰 빌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빌딩을 짓느라고 몇 년씩 해갖고 돈을 몇 조 뭐 몇 백억 몇 천억을 써서 건물을 막 쳐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쳐놓은 건물들을 쭉 봐가지고 앱에다가 딱 올려요. 그래갖고 소비자들을 거기다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정보 전달해주면서 돈만 받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임대료 내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요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막 전화받고 정신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정보를 딱 해갖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그걸 쉽게 해갖고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통?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해놓고 책 하나 만들어서 주고선 돈은 자기들이 쏙쏙 다 빼먹어요. 위버 산업 이런 것들 딱 보십시오. 땀 흘리고 막 갔다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디어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앉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하나도 안 짓고도 호텔 사업을 해요. 엄청난 리조트 같은 거 막 쫙 쳐놓고 옛날에는 그래야 됐거든요. 하나도 안 해요. 자,
자기는 부동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가 써요. 사람들을 연결해 주면서 자기 것처럼 다 해요. 비행기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행사들의 모든 걸, 세계에서 가장 싼 비행기가 어디 있는가, 가장 좋은 게 어디 있는가, 이런 거 다 해서 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시대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누가 그것을 먼저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건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면 돼요. 옛날에는요, 사진기, 그럼 사진기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MP3 노래만 들으면 돼요. 아, 그럼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모리 이렇게 다 이렇게 메모하면 되고, IBM 같은데 컴퓨터 엄청 크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요만한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사진기도 들어가 있고 메모도 들어가고, 그거 보면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그걸로 가지고 영화도 보고, 그걸로 뭐 친구들하고 해서 여기 다 넣어놔요. 통합적인 걸 막 집어넣어요. 노래도 듣고, 그걸로 뉴스도 보고. 아니, 이게 신문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그래, 손바닥만한 게요, 이따만한 IBM 엄청난 컴퓨터를 이어버렸어요. 사진기 멋있게 만든다고 탁 하는데, 그보다 요만한 손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치즈 착탁 이겨버렸어요. 편리하니까, 가벼우니까, 조그마니까, 쉬우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미래는 점점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다윗은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벌써 이 골리앗의 시대를 딱 해가 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이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거든요. 왕궁이 있어. 금으로 만든 왕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철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흙과 철이 막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걸 팍 부셔버리고요. 그러고서는 그게 온 천지를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서에 그 꿈을 꿨는데 왕이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도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 꿈이 생각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들 또 박사들 이런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너희들 그 꿈을 해몽해봐라. 아니, 꿈이 생각도 안 나는 꿈을 어떻게 해몽해.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을 해주셔야 우리가 해몽하지요. 이것들 다 가짜다, 다 죽여버려라. 왕이 그랬어요. 죽이려고 막 그 왕의 친위대 대장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리시고, 뭘 그렇게 서둘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내가 똑같이 꿈을 꾸게 해준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젯밤에 꾸신 꿈이 이런 꿈이지요? 금신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은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는 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흙과 철이 막 섞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모르겐 돌이 날라오더니 뻥 치더니 다 깨져버렸어요. 오, 맞아. 이제 생각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지금 왕은 금 같은 왕조를 거느리고 있지만 다음에 오는 왕조는 은과 같은 왕조예요. 그리고서 다음에는 철과 같이 단단한 왕조가 오다가, 나중에는 그 왕조 다음에는 흙과 철이 섞이려고 해서 세상에 막 통합이 올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모르게 날라온 돌에 의해서 꽉 부서집니다. 아,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는 건 돌멩이가 이기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도 돌멩이가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돌멩이가 뭔가,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 이놈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과거 시대예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자꾸 옛날에 그거 했던 거를 습관적으로 지금도 애들한테 막 줘요. 막 그냥 갖다가. 그래갖고 너는 7등짜리, 너는 15등짜리, 너는 30몇 등짜리 이러면서 애들을 갖다가 그냥 좌절감을 팍 주고 막 이러고선 애들로 하여금 나는 몇 등짜리 이렇게 만들어요. 무능한 사람. 애들 EQ를 다 죽여버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그렇게 실패하고 몇 등짜리를 하나님 보낸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런데 안 죽, 기가 안 죽어요. 그 집에서 막내둥이에요. 그 위로 형들이 쭈르르 있어요. 너는 몇 등짜리야? 너는 안 돼! 너는 저기 가서 그 저기 양이나 쳐. 사회는 계속 그렇게 몰아쳐요. 너는 안 돼! 잔치에도 오지 마. 너 같은 거는 나중에 심부름이나 해.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거창해 보이는 그런 거 있죠? 막 엄청난 거. 그 모든 만모스, 그 모든 공룡 다 죽어요. 다 무너져요. 세상의 공룡은 다 죽었어도요, 개미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있어요. 개미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그래요. 작은 것들은 어디가나 다 살아남아요. 다 존재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큰 나무들은 벌써 그걸 알고요, 조그만 씨로 살아남기 위해서 씨로 만들어서 다 땅속에다가 던져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들만 잘 몰라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전쟁이 다 끝났어요. ISIS 전쟁도 끝났어요. 이라크 전쟁도, 시리아 전쟁도 다 끝났어요. 세계에 큰 난폭했던 그 세력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어디로 갔는지 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시대적으로 살고 있어요. 평화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낫과 보습과 그리고 꽃갱이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들을 다 꺾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세대가. 근데 아직도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교회들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거기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픈 자다 하고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딱 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상처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5000년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은요, 3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났었어요. 근데 그건 과거예요. 현재를 보자고요. 노인층 젊은층이 서로 반목해요. 여자 남자 페미니즘 무슨 뭐 한남충 이래갖고 막 싸워요. 이념으로 싸워요. 동서로 해갖고 경상도 전라도 막 싸워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아주 막 상처투성이에요. 막 싸움이 엄청나요. 촛불 들고 싸우고 태극기 들고 싸우고 막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되겠느냐? 누가 이 시대의 평화의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평화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회끼리 싸워요. 그리고 교회끼리 망신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되고 있어요. 비난받고 있어요. 도리어 성적인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 세습 문제, 뭐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문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파, 교단 막 뿔뿔이 갈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과거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과거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과거는 지나갔어,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새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속에 있는 게 막 부화가 나갖고 먹었던 게 다 채우고 얹히고 하는 소리는 다 맞는 소리인데 재수 없이 말해.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건 다 맞아. 근데 꼭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을 그냥 속을 뒤집어 놔.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의 섬기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초가 되고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 사람하고 만나 있으면 별로 하는 얘기는 없는데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내 손을 꼭 잡아주면 큰 위로가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도요 어머니 얘기만 하면 그들도 눈물을 흘려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요 눈물이 나요. 군에 갔을 때 다른 노래보다요 다 엎드려 뻗쳐 그리고서 머리를 땅에다 박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 원산폭격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군대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 군대는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탁 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든다 그럼 흔들어 이렇게. 그리고선 이제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럼 눈물이 거꾸로 흘러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갔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까요?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어머니라는 말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평생 씻는 쌀의 양이 5만 가마가 넘어서 어머니다 부른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 손 가지고 씻는 쌀이 5만 가마가 넘어서 어머니라고 부른다. 어찌 됐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할 때마다 불효자는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똑한 그게 아니고요 아주 분명한 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사랑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하여 그 피 흘리시고 날 위하여 사랑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소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마크가 여기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제가 손을 치워볼까요? 하얀 점같이 보이지요? 근데 이 모습이 빙 둘러 노란 태가 있어요. 그 노란 태는 믿음이라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옆에 뾰족하게 잎사귀 하나가 났어요. 그것은 마치 새잎이 싹 돋아난 것처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하얀 것만 보여요. 이 하얀 것은 이게 목화 꽃이거든요. 이게 목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목화를 씨를 가지고 왔던 분이 누구세요?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부터 목화 씨를 부통에다 놓고 가져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민족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할까?
옷도 없어서 비단은 부자들이 입고 가난한 사람은 비단을 못하니까 배옷을 입고 사니까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줄까? 보니까 중국에 가니까 목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가져오고 싶은데 하나도 못 가져가게 조사라니까 그걸 부통에다 담아가지고 살짝 가져와서 심었다가 그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나서 이걸 전국에 뻗들여서 우리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목화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싸매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봐야죠. 지금은 교회는 분열을 말할 때가 아니고 교회는요 평화를 이야기할 때예요. 평화를.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보면요 위기가 기회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 딱 갔을 때 전쟁통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막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려고 안 해요. 그런 순간에 자기가 그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이거야 너 교만해서 그래 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뭘 그래 막 그렇게 말해요. 주변에서는 그를 막 옥죄요. 근데 이런 위기가 다윗은 위기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두 유명한 영화배우 그 사람들 클라크 케이블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비비안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하라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남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나중에 그 영화한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근데 거기에서 클라크 케이블이 맡았던 역할이 뭐냐? 선장이었어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그 위기에 이 사람은요 기회라 생각하고 가서 프랑스에 딱 가서 물품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기 시작.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야,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를 기회라고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은 경제가 위기예요. 지금은 정치가 위기예요.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위기예요. 지금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가 위기예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위기예요. 다 위기예요. 근데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안목.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냐? 그때가 가장 변화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상 전체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전 세계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기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각 분야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계속가요. 세계적 인물이 막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요 세계적 인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뭐 글로벌한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했더니 요즘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요 막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아요. 세계 밖으로. 이야 그래서 뭐 가족이 어떤 사람은 미얀마 어떤 사람 미국 어떤 사람은 영국 어떤 사람은 독일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세계에 막 무대를 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위기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감, 성공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팍팍 밟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어요. 위기예요.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삭도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저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래요. 옮겨가지 마라 이삭아. 너 여기 그냥 있어. 아 여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무슨 새로운 기회가 올 줄 알고 옮겨갔어요. 누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옮겨갔어요. 어디로? 모압 지역으로. 남자들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 기르온, 말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 둘,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여자가부 셋이 남은 걸 떼가부라고 그러거든요. 떼가부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 위기는 이 절대절명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눈이 열리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알고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를 돕는 룻, 그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쭉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힘들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남들이 얘기할 때 동조하면서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마세요. 우리의 말 속에는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기죽을 거 없어. 자꾸 안 돼,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야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는데. 뭐 언제는 무슨 뭐 우리나라가 커서 뭐 살아남았냐? 우리가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커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 저 소말리아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를 그것도 반토막이 딱 잘라졌는데 곧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었어요. 영국,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조그만 네덜란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고 탁 매달렸더니 그 네덜란드가 동인도 제도를 만들어갖고요. 그래갖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세계 각 지역에 마구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도 다 왔어요.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를 시장 삼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열린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내 편이야 하고 딱 잡아주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는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흉년 만났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경제가 흉년이라도 되는 사람은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되는 사람은 누구냐? 되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 위기를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손을 놓고 만지작 만지작 해보세요. 내 속에는 조그만 돌멩이가 있는가? 이것 가지고 내가 세상을 한번 팍 깨트려버리리라. 내 주머니에 조그만 돌멩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부리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